하지. 잠시만 지나갈게요. 이게 촛불 집회 모델입니다. 예, 혼상 끝내신 분들 오히려 올라가 주십시오. 네, 분위기 오늘 그 병원 관계자들한테 많은 주의를 좀 받았어요. 저희 심정으로는 사실 여길 쩌렁쩌렁 울릴 만큼 울분을 토해내고 싶지만 여기 환자들 생각을 해달라는 병원 측 요구가 좀 있어서 저희가 조금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분이 있어도 약간 좀 이 촛불 문화제에서는 그걸 발언으로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이제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31일 날 저녁에 왔을 때 이후부터 좀 계속 있는데요. 오늘 남대문 경찰서에서 유품을 가져왔습니다. 유언장도 있었고요. 차도 이 열쇠 유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받들어서 과연 박근혜와 일대 결전을 적어도 올 상반기에 어떻게 마련해 갈 것인지. 저는 바보가 꿈꾸는 세상 SNS 연대에서 나온 권성선이라고 합니다. SNS 연대 바보가 꿈꾸는 세상은 우리 종파을 통해서 끊임없이 박근혜 퇴진을 퇴진시켜내고 또 이 땅의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만들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로 그치지 않도록 투쟁을 조직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박근혜는 이 땅 민중과 하나를 두고 살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정선거로 전체 국민의 주권을 유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불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그 국민의 죽음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투쟁이 미흡했기 때문에 열사가 앞서갔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투쟁을 조직하고 그 투쟁이 불길이 되고 횃불이 돼서 잘못된 정권 불태워버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과 그리고 끝내는 민중의 해방되는 세상 만들어가는데 노동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의 공약과 맞서는 그 공약을 지켜야 되는 사회공공성 확대 강화를 위해서 투쟁하는 조직, 민영화를 막아내는 그런 투쟁을 해드는 조직이라서 더더욱 공공성 전맹 노동자 함께 조직하고 힘차게 투쟁해서 열사의 죽음이 핫되지 않도록 그리고 드디어는 더 이상 열사가 없는 세상 앞장기도록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유족들이 같이 하시면 좋겠지만 사실 유족들이 아직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머님이 계속 사실 현실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지금 조언 받고 힘들게 힘들게 저희들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같이 한다는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시민 발언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뜬태 사랑, 예, 발언 아까 신청하셨죠? 제가 저 생각만 해서 오늘 여기 와야 되는데 빨간 거를 입고 와서 정말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생각에 쌓여서 사는가 봐요. 저는 지난 6년간 현장에서 이슈 있는 곳을 다 따라다니면서 그 아픈 사람들, 특히 노동자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저도 되게 우울했고 그것이 왜 해결 안 되는가 라고 하면서 방송을 하고 다닌 안단태 사랑입니다. 벌써 6년이고요. 1년간의 부정선거에 이렇게 매진을 하면서 힘들게 왔습니다. 저희가 강남을 때 부정선거를 보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묻혀지는 거 보면서 부정선거는 정말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부정선거가 계속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지금까지 왔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새벽이 아니죠. 예, 말일날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 박근혜가 왜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박근혜가 미워서입니까? 박근혜가 미워서라고 여기 있는 분들 다 대답 안 하실 것입니다. 본인이 원칙을 세워놓고 본인이 원칙과 자기는 법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좋은 미사여구 다 하면서도 그것을 안 지켰고 사실 이번 부정선거는 국정원 뜻 비롯해서 보훈처 국가기관이 대선 개입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지만 개표 사망표를 보시면 수개표 안 한 것도 2,000표에서 4,000표가 10여 분 만에 끝난 것들이 나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전에 득표율이 올라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공표가 다 끝나고 8일에 검열위원 도장 땅땅땅 찍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부정선거입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알고 계신 유사사무소 그건 지금 부정선거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국정원이 다 드러나서 그런 건데 드러났음에도 이 박근혜의 이 사람은 원칙과 법을 이야기하시는 이 사람이 자기의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려가라고 하신 거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아픈 현장 바라보면서 우울증에도 빠졌습니다. 저가 그럴 일은 없죠. 제가 왜 우울증에 빠져야 됩니까? 하지만 나의 일이 우리 모두 국민의 일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 열사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걸 다 던진 겁니다. 자기 목숨과 자기 가족과 자기의 관계된 모든 것을 버리고 함부로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된 사회인지 자기 몸을 번진 이분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그리고 그 죽은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내리깎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인정벌이 없고 그리고 인격을 다 내려놓고 정치적인 걸로만 가는 이 나라가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열사가 돌아가신 겁니다. 박근혜가 미워서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자체를 안 지킨 것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주권을 지키겠다고 하는 국민들을 불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안함 아시죠? 천안함도 영화 보시면 나오지만 그것도 불통의 이유입니다. 다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하고 싶고 본인이 이득되는 그런 기득권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정치가 그런 것들을 잘해줬다면 오늘 열사가 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야 보수 진보 정말 다 엉망이더라고요. 제가 현장 다니면서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그거 다 떠나서 우리의 주권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그 한 가지로 다녔는데 이 열사분이 그런 것을 실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런 분이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부정선거 바로잡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거, 열쇠가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꼭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한 번만 더요. 꼭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제발 인간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버린 분을 그렇게 폄하를 하면서 뭐 별의별 소리 다 써놓는 거 보면서 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길을 그분은 가셨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꼭 받들어서 우리가 주권을 지키고 선거만큼은 제대로 지키고 앞으로 국가기관이 대선개입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사사무소 같이 이런 것들이 선거법으로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만 우리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거, 저는 선거소송인단으로서 끝까지 선거무효소송 속행하고 제대로 판결받을 수 있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방법으로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우리 힘내서 열사의 의지를 가진 뜻을 이어받아서 끝까지 싸웁시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물 먹으면서 말씀하시는 시민 발언 들었습니다. 저희 같이 구호 하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책임지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부정선거 책임지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열사 정신 개선 투쟁! 결사 투쟁! 네, 다음 시민 발언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성님 발언 신청하셨는데요. 네, 어디 계신가요? 네,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비선이 사건 이후로 처음으로 이런 데 한번 등장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도 참 마음으로 나쁘고 나타나지도 못했고 정말 울분이 이렇게 있으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지나가다가 신문을 보고 이런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좀 마음이 안 좋은 거는 노동을 하다 보니까 주머니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부지를 조금 한 게 정말 마음에 걸리네요. 미리 많이 지금 적어올까도 하고 정리해서 얘기도 할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좀 진정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내가 느꼈던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의 이제 죽음이나 이런 거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이또 이러범이 원수의 심장에 총알을 쑤셔 박아 넣었듯이 이명박과 박근혜 그 원수의 심장에 총알을 쑤셔 박아 넣을 때까지 살아서 끝까지 투쟁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나 이런 것은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됐냐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이명박이가 마지막 때 이렇게 전해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모든 걸 동원해서 너를 도울 테니까 마지막 내 뒤를 좀 봐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조사를 못하는 겁니다. 처벌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여서 아무것도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터졌다 그러면 뭐 별로 묻게 다 터진 게 마련입니다. 저는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이 국정원, 정말 야당 국정원, 민주당 국정원이 하나 또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대는 군대입니까? 이거는 새누리당 군대입니다. 민주당 군대가 됐든 야당 군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노무현 대통령 죽인 거 반드시 이명박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명박, 저 조중동, 그 다음에 새누리당 의원들, 박근혜는 공범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절대 자연사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포항 앞선에서 뛰어내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 포항 앞선이냐? 포항 뒷선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앞선에서 밀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걔는 분명히 지 혼자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밀어버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이라고 부른 이름 앞으로 그 이름 부르지 맙시다. 그거는 성폭행 당한 강, 추접스러운 강입니다. 봉구리가 없어지고 영주에 모래가 생겼을 때 그 강은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이라는 거지 지금 그 강은 추접스러운 강입니다. 성폭행 당한 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을사오족이 아니라 언론오족들이 설치고 있어요. 저 조갑제, 황태순, 배병유, 민영장 같은 놈들, 그들은 빨갱이 만들어내는 공장들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까?
북한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빨갱이만 잤어요. 마귀가 뒤집어 쓴 놈들입니다. 그것들이 언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절대 강가에 사라지면 우리에게는 여론이 없어요. 전부 다 조중동의 매체입니다. 뜬뜸한 몇 시간 동안 그 4명씩 나와서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지금도 지켜보고 웃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빌어먹는 일 아니어도 그 새끼들 저런 살지 말자는 이런 정신을 주위 사람들에 자꾸 퍼뜨려야 됩니다. 언론을 호도하고 말입니다. 아주 찔긴 놈들이에요. 할 얘기는 많은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추운데 고생도 많습니다. 네, 많은 울분이 담겨 계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 발언에서 어쨌든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으로서는 참 미안합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위기에 처할 때까지 저희가 좀 더 싸웠어야 하는데, 투쟁했어야 하는데 많이 못한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조직들은 공안 탄압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침탈 또한 그 공안 탄압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성과만 가져가려고 하는 저희 투쟁에 있어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더 같이 개별 그 시민들도 같이 하고 단체 활동가들, 그다음에 노동자들, 민중 단체들도 같이 계속 투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뜻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열사 정신 계승하여, 민주주의 지켜내자. 열사 정신 계승하여, 민주주의 지켜내자. 민주주의 지켜내자. 열사 정신 계승, 투쟁, 결사, 투쟁! 네, 다음은 민중가수 박준 동지 노래 공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가슴 하나하나가 다 들어가는 자리라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잠깐, 열사의 어머니를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께 감히 열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 한 통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어제 꿈에서 잠시 뵈어 오늘 그리 서럽게 목 놓아 우셨나요? 이 못난 자식 때문에 온갖 세상 고생하지.
발언은 신청된 발언은 모두 들었고요. 다음 이어서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 전체 순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역에 분향소 설치를 하려다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의해서 막혔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를 못했는데 어쨌든 시민들 마음이 그렇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광주에서도 지금 분향소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같이 모두 일어나셔서 소라소라 푸르른소라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두 번째 촛불 문화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사정신 계승하여 민주주의 지켜내자. 열사정신 계승하여 민주주의 지켜내자. 민주주의 지켜내자. 열사정신 계승 투쟁. 열사정신.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7시 반부터 기도회가 있습니다. 같이 모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